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굉장히 또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안 보고 암송을 해볼까요? 안 보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약속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다 안 보고 외울 만큼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려진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강조되는 만큼 이면에 가리워지거나 감추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3장 16절은 사실 요한복음 3장 전체의 중심 구절이고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성경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1절서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을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죠? 지도자라. 이 지도자라는 말은 사실 관원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니고데모라는 자연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자, 그럼 왜 그것을 성경은 문법 속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가장 대척점을 이루고 예수님을 격렬히 비난했던 그룹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이 바리새 그룹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 그룹과 예수님 사이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 출신의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은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이 말은 곧 무슨 뜻이 되냐면 정부로 얘기하면 당국자 중에 지도계층의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신분과 소속과 예수님 사이에는 도저히 함께하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웬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마을 어느 한 집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듣고 밤중에 찾아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아멘. 밤중에 찾아왔죠? 예, 그러면서 아주 그 호의적인 고백과 표현을 하는데 그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그 전에 라비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많은 표적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밤중에 예수님의 처소를 방문하여 찾아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당국자이긴 하나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호의적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평소에 갖고 있던 진리에 대한 갈증, 어떤 진리에 대한 회의, 목마름에 해결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 저 정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분이라면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어떤 선지자 중에 탁월한 분인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인식 세계는 표적과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거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는 인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부류 중에 특별히 뛰어난 분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밤중이에요. 왜 밤일까요? 성경에서 밤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9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더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밤은 굉장히 부정적인 하루의 시간으로 성경은 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를 밤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한 군데 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네, 여기 유다가 배신의 떡 조각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스승을 팔기 위해서. 근데 성경 기자는 그 시간을 구태여 밝혀요. 언제라고요? 밤이로라. 그러니까 밤은 무언가 영적인 것과 빛과 대조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심판도 그 흑암의 심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달려 죽으실 때에도 어둠이 임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여기서는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얘기해요. 누구의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인류가 직면한 상태. 오늘 좁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세계에서 이 밤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시간으로 회자되어 있는가 하면 토라를 연구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물리적으로 언제라고요? 밤. 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먹구름이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가고 연구할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진리에 대한 허기가 있었어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찾아서 더듬거리면서 헤매이듯이 그런 영적인 어둠과 밤을 만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류는 밤을 만났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원초적으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인 니고데모를 통해서 인류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 사이에 아주 신기하고 재미로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대화를 좀 볼까요? 자, 설명을 들으십시다. 3절. 그럴듯한 니고데모의 그 호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거듭났다라는 말은 again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이 결론적으로는 있으나 더 본질적인 개념은
풋노트에 보면 3번 이렇게 돼 있고 주해가 달려 있죠, 성경에? 좋은 성경은 있어요. 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 이 말이 조금 더 번역상 가깝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 위에서 난 자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아시는 구절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한 과정과 은혜는 우리의 이지적인 깨달음이나 우리의 어떤 감동이나 인간의 어떤 일면이 근거되고 기초되어서 벌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위로 태어난 자만이, 위에서 난 자만이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막힌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니고데모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앞을 보세요. 이분은 이제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대석학입니다. 그런데 시컷 하늘의 신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왜? 아직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비한 영의 세계를 분별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모든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딩 같은 이야기를 지금 답으로 꺼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아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니고데모는 일단 지금 30대 초반에 예수님보다는 훨씬 연장자입니다. 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로 봐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뭐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영적인 이야기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물리적인 이야기로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다시 이 나이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신기한 일면이 하나 있어요. 학식이 높은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요. 왜? 이것은 인간의 IQ나 이지적인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배움이 짧은 시골의 촌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면 깊이 알아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아, 오늘 설교 참 어렵겠다 하고 나가다 보면 아주 연세가 높으신 할머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오늘 말씀 너무 잘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배움으로, 지식의 유무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구나.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지금 상황에 시커먼 얘기했더니 초딩 같은 대답을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해요. 자, 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중에 물은 뭘까? 이것은 성령에 갖고 있는 성격을 일면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어떤 때는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속에 뭐 같은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 같은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은 뭐 하는 거죠? 다 태워서 진짜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심판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물은 뭐 하는 거죠?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뭘 씻어냅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과 죄악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은 물이 다르고 성령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속성 속에 무슨 속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물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씻어내는 속성. 니고데모의 초딩 같은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꺼내놓은 대답이 뭐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겠구나. 대석학인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너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는 말 앞에는 원문에 보면 사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왜 정관사를 붙였는가 하면 여기서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선생은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관원이지만 그는 뭐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힐난을 하거나 니고데모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일까요? 신약성경일까요? 구약성경이죠. 이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가르치는 성경이래야 구약성경을 얘기합니다. 토라. 이런 말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자라면 당연하게 지금 네 앞에 앉아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성경 이해는 잘못된 이해였고 반쪽짜리 이해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람입니다. 그도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대석학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아주 집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즉 메시아인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따로 알고 있고 예수를 따로 알고 있었어요. 이 두 분이 한 분이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보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언덕입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구약의 그리스도와 신약의 예수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뭐라 그러죠?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비록 새 가족을 초대하여 복음을 듣는 시간이긴 하나 더 많은 숫자들이 종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현장을 너무나 많이 섬뜩하게 보았어요. 그분은 교회 중직자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다가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이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야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놀랬지만 나도 놀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3일 썸데이는 복음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그 갈보리 언덕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며, 흐릿하게 어렴풋이 붙들고 있던 진리를 명확히 깨닫는 기존 신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만나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깜깜한 거예요. 밤을 만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토라를 연구할수록 밤은 짙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 그런데 이 대화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망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절망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가 들추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구주를 앞에 놓고도 구주를 만나지 못하는 이 불행함, 니고데모의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는가? 성경을 보십시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여기 들려야 한다, 휩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동시에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을 여기서 다 포함시킨 얘기가 휩소, 들려야 하리라. 자, 이 사건은 왜,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우리 민수기 21장을 한번 자막으로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뭘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죠? 길. 이 길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로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얘기합니다. 자,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힘든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었나? 이 길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는 막연해요. 그럼 뭐가 힘들었나? 그 다음 절에 그 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네. 네. 결국 무슨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끝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은 뭘 가리켰을까요? 광야의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늘에서 날렸던 만나의 기적. 그걸 백성들은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하찮은 음식.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찮다는 표현은 무엇과 대조된 인식 세계였을까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마 곁에 석쇠에 구워서 먹던 삼겹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어디를 추억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애굽을 추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기적의 만나를 어떻게 표현했죠? 하찮은 음식.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만나의 기적을 신약성경 기자가 뭐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의 기적은 장차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오실 그리스도로 생명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매일 겪었던 일상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음식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찮은 음식.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던졌던 질문이죠. 진리가 뭐냐? 그 말은 진리가 궁금해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고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야, 진리가 너 승진시켜줘? 그런 겁니다. 하찮은 음식이에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복음은 하찮은 음식이에요. 이것이 광야의 여정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꺼내놓았던 그들의 불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민수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불신을, 불평을, 불신앙을.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모세가 중보에 나섭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뱀은 적어도 이 광야에서 백성에게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뭘 쳐다본 즉? 노뱀을 쳐다본 즉. 이 노뱀은 지금 어디 달려있죠? 장대 높이, 장대 나무를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니. 그 저주의 상징은 나무에 노뱀을 답니다. 이 노는 여러 금속 중에 성경에서는 심판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의 그림은 이렇게 영영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저주의 상징을 나무 끝에 달아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했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용어를 표현하자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누구로 묘사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해서 이 노뱀의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저주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실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도록 잘 외우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이런 처절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전제로 결론되어지는 유명한 구절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은 바로 이렇게 갈보리 언덕에 2000년 전 인류를 위해서 소망의 길을 여시고 깜깜한 영적인 밤을 만났던 이 세상에 빛으로 길로 우리에게 소망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초대되어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의 아침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심령이 삶이 아버지의 집으로 귀로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회복과 온전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